시간이 부족하다고요? 오호. 근데 왜 빨리 읽어요? 빨리 읽으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. 날림으로 읽으면 안 돼. 한 단어, 한 문장, 한 문단 눌러가면서 읽어요. 시간 보지 마세요. 시간은 멈췄다고 생각하세요.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읽어요. 눈이 먼저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. 눈이 먼저 가는 건 읽는 게 아니야. 눈하고 머리하고 같이 가야 돼, 같이. 반응해요. 네, 제발 반응하세요. 선생님이 독해가 뭔지를 한번 보여줄게. 아, 이게 진짜 국어구나. 그래, 그게 국어야.